Times. G 시리즈의 G각 국민 기타의 이니셜 아닌가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국민. 국민. 네, 그렇습니다. 국민. 국민 280. 네. 나왔습니다. 콜트가 진짜로 국민 기타 엔트리이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좀 그 위상이 예전만큼은 아니긴 예. 합니다만, 근데 뭐 어쿠스틱 기타 쪽에서는 아직도 또 약간 국민 기타죠, 예, 엔트리는 예. 거의 콜트가 책임진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예. 네, 지금 이 콜트의 G 시리즈 저게 되게 오랜만에 합니다. 옛날에는 이 콜트의 G 시리즈가 뭐 G250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패키지로 나와가지고 네. 뭐 한 30만 원이면 앰프도 주고 막 이것저것 막 주는 그 초심자 패키지로 정말 많이 팔렸던 모델이었는데 요즘 뭐 그걸로 먹고 살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은 네,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콜트 찾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서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G 시리즈 살펴보면 2019년도에 G260CS를 했었는데 이게 39만 2천 원이었고요. 그밖에 안 해요? 사운드가 고소하다 해서 선생님 참기름으로 구웠습니다. 네. 저는 탄수화물 든든한 한식 스트랩. 그래서 8.5, 8.0. 오호. 그리고 G290 Fat 모델 이거 아하. 2019년 6월에 했었는데 69만 원이었고요. 선생님은 290은 참 좋겠다. 라이벌이 없어서 저는 네. 넉넉하게 쓰시다 동생 물려주세요. 네, 8.5, 8.5. 그 다음에 이제 G290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었어요. 95만원. 이건 작년 7월에 했던 건데 네. 선생님은 콜트 산타나 저는 아낌없이 퍼주는 한식 뷔페 98.5 네. 이렇게 나왔었네요. 자, 이렇게 G 시리즈들 최근에 했었던 건 이런 점수였고요. 오늘 저희가 할 건 G280입니다. 280. 요거는 G280 디럭스 개량형 모델인 셀렉트예요. 가격은 56만원으로 일단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엔트리급은 아니에요. 확실히 예. 엔트리 바로 그 윗급입니다. 이게 이제 뭐 폴로이드 픽가드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개량되고 스펙업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트랜스블랙과 엠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엠버 색상이고요. 아주 예쁘죠. 호박색.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아주 깔끔한 전형적인 스트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픽업 구성이 험싱싱이다 보니까 뭐 범용성, 뭐 가성비, 뭐 이런 걸로 치면 거의 뭐 네,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56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7.5cm. 무게는 3.68kg, 그리고 두께는 44 플러스 2mm입니다. 12 프레트 뜰레는 77mm고요. 탑은 플레임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네요. 자, 엘더 바디에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렉, 그리고 콜트 스태거드 락킹 헤드 머신,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오호.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이게 여기서 혼합 공률이 들어가 있어요. 12인치에서 16인치, 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그러네요. 이 가격에 혼합 공률,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참 그렇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프렛, 콜트 보이스드 톤 VTS63과 VTH77, 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트. 그리고 브릿지는 콜트의 CFA3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범용성. 그렇죠. 야, 5단 들어갑니다. 5단. 어우, 우렁차. 4단 하프톤입니다. 3단 미들. 2단 험싱 하프. 1단 험버커. 야, 마샬로 복습. 좋다 이거.
굿. 더 팬더의 야, 드레드락이고요. 우와. 기타. 이거 물건이네요. 물건이네, 진짜? 네, 굉장히 짱짱합니다. 네, 소리가. 마샬 게인. 진짜 고급 기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타들에 비해서 뭐 저런 디테일과 어떤 해상도 그 한 끗 차이지 되게 흉내 잘 내네요. 그럼. 콜트가 잘 만드네. 네, 잘 만들어요, 진짜. 진짜 잘 만듭니다. 예. 그 뭐 말이 필요 없네요. 뭐. 네. 아주 양질의 정말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예. 신난다. 야, 잘 만드네요 기타. 기타 잘 만드. 56만 원인데 야. 아주 뭐 알차게도 만들었습니다.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보다도 싸고요. 네, 가성비 진짜 화신이다. 화신이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죠? 56만 원에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 해놓고 뭐 난리 났어요. 네, 이렇게 역시 콜트는 가성비가 진짜로 뛰어난 브랜드다.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G280 셀렉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국민 기타 셀렉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 기타 셀렉트. 네. 맞아요. 진짜 이거 셀렉트 하시면 돼요. 네. 고민 없이 얘를 셀렉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입문용 그 딱 엔트리급 가격은 아닙니다만 엔트리 보통 한 3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봤을 때 저 이렇게 드릴게요. 엔트리 살짝 무리하시죠?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좀 무리하세요. 한 20만 원 더 예산 올려가지고 이 정도로 가시면은 진짜 이거 한 5년은 진짜 너끈합니다. 껐다 진짜. 껐다 진짜. 그 정도 쳐갖고 실력이 늘어갖고 다른 기타로 가게 되면 그것도 그 나라한테 좋은 일이고 예. 근데 치는 동안에 실력이 진짜 중급자 이상이 될 때까지 이 기타가 아쉬울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진짜로. 절대. 아 좋네요. 야 이거 사운드도 좋고 이거 왜 이래? 깜짝 놀랐네. 네. 자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야 엄청난데. 아니 이거. 이 가격에 기타가 이 점수를요. 네 사운드 선생님 25점. 짜잔. 네 가성비 18점. 18점. 편의성 17점. 네. 그리고 디자인 17에서 총점 77 나왔고요. 엄청나게 나왔네. 저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운드 25, 네. 가성비 18,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네. 한 끗 차이죠. 네. 총점 76입니다. 평균 점수는 76.5.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거의 9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네. 네, 이게 왜냐하면은 가격이 낮은 기타들이 예. 사운드 점수에서 어쨌든 30 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100만 원대 밑으로는 지금까지 30 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 사운드를 주는 기준이 그냥 거기서만 소리 괜찮은 이게 아니고 기타의 전 영역을 봐서 어디에 있는가를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50만 원짜리 기타가 25점,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거 뭐 이런 어쨌든 되게 시작부터 크리티컬한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15점씩 가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벌써 이만큼을 드러내고 하는 건데 네. 나머지가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 나오니까 거기다가 25점이면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 점수예요. 네. 이 가격대에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오늘 보면은 커틀러스 지금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89만 9천 원짜리 사운드가 25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같은 동가격대에서는 진짜 높은 점수. 최고. 진짜 높은 사운드 점수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76.5. 일단 득점으로만 봐도 엄청난 고득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70점대만 되면은 저희가 좋은 기타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70점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건 진짜, 진짜 고득점. 진짜 고득점. 네. 정말 고득점. 80점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연장원 후보. 네,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네, 76.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콜트네요. 콜트네요. 네, 우리가 뭐 가성비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스털링 바이 뮤직맨도 사실 75는 못 넘었는데, 예. 네, 콜트가 76.5로 가뿐히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뭐 기타 오늘 엠버가 온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예, 사실 트랜스블랙 왔으면은 17씩 안 나오고 예, 15나 16 나오지 않았을까 예. 이 색상빨이 예. 좀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쁘게 달라. 자 오늘 이렇게 국민 기타 셀렉트. 예. 전혀 고민 없이 예로 셀렉트. 예. 네. 입문자도 약간 무리해서 예로 셀렉트. 셀렉트 하십시오. 네, G280 셀렉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기타 좋습니다. 기타 좋다. 진짜 좋다.